타임즈. 네, 이번엔 값이 오른 아메리칸 울트라입니다. 와, 이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예, 이뻐요. 예. 기타 이뻐요. 아, 근데 이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게 커스텀샵이 아닌데 50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가격 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막 아우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인데 예. 500을 딱 넘어가는 순간 야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 딱 거기에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예. 그게 뭔가 약간 야 이건 세상이 미쳤다라는 느낌이 저한테서는 치킨 3만 원. 아, 뭐 그런 거죠. 근데 팬더 그냥 커스텀샵이 아닌 USA 모델이 500이다 그러면 거의 그 정도 느낌 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 약간 국밥 2만 원 느낌이랄까? 치킨 5만 원.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요즘 사실 드는 생각이 공방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엔드 기타라고 부르는 그런 공방 기타들의 나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좋은 나무를 다 갖다 썼으니까 이제 없지. 그죠? 네. 근데 반대로 팬더는 그냥 양산품도 나무가 좋아요. 좋아. 왜냐면 팬더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물량 싸움이죠. 물량 싸움과 급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그쪽 기타들이 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감정적으로는 살짝 이해가 되나 우리가 지금 사실 짚고 가는 포인트는 이것이 커샵의 영역을 건드리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나무값이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것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에 그냥 뭐 미친 듯이 그런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물론 이해를 하지만, 이게 이 속도가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물론 스펙이 달라. 스펙이 다르긴 한데 같은 기타가 그렇게 오른 건 아니고 물론 스펙 달라요. 제일 최고급 스펙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경차 살라고 알아보다가 옵션을 풀옵션을 붙였더니 한 3-4천이 됐다. 그럼 누가 그걸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가격은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 저 리미티드의 이제 탑이 플레임드 메이플이 올라갔는데 메이플 값 오케이 비싸. 에보니 비싸. 비싸. 그리고 이 컬러 옵션 비싸요. 이거 비싸. 데님 버스트라고 불타는 청바지 색깔이거든. 불타는 청바지. 불청. 네, 불청이에요. 불청. 불청인데 매칭도 아니야. 아, 블랙이야 저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옵션으로 어쨌든 좋은 기타인데 이게 앞에가 3769였으면 우리가 별말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똑같으니까 오히려 플레임 메이플 탑 올라가면서 가격은 그대로네요. 괜찮네요. 잘하네, 이랬을 텐데 앞자리가 4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안하고 보세요. 어쨌든 네. 가격은 저희도 많이 속상합니다. 2022 리미티드 에디션 아름다운 데님 버스트 컬러에 플레임 메이플 탑 적용 에보니 지판까지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식 모델입니다. 476만 9천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렛 뒤뚤레는 77mm 플레임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가격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의 모던 D쉐입 넥입니다.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이게 컨트롤 여기가 좋네요. 그쵸? 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쉴드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2.8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고요. 254mm에서 356mm로 가는 편합니다. 네. 살짝 보인다. 네. 혼합 공률 반지름입니다. 네.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프 프렛, 울트라 더블 탭 험버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 험버커도 또 하나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싱글이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그리고 5단 픽업 셀렉터입니다. 네. 2포인트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팝핀 암 장착이 되는 모델이고요. 선생님 싫어하는 스펙, 은총 씨랑 저는 좋아하는 스펙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볼게요.
미드리 피지컬이 좋아요. 네. 일단이 험버커 찍고 좀 라이트하다는 느낌 들었는데요. 누르고 네. 맨 끝에 일단 안 먹잖아요. 아 여기입니까? 예, 예, 네. S1 스위치를 넣으면 프론트 픽업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넣으면 세 개 다 들어온 거죠. 예. 됐습니다. 네. 네. 마샤. 그죠. 일단이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그 울트라가 여러분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게 프로페셔널은 힘도 좋고 개인도 잘 먹고 하는데 울트라는 되게 안 먹죠. 예, 훨씬 더 라이트하게 먹어서 예.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눌렀어요. 입니다. 4단. 아, 3단. 아, 3단에서 4기랑 연결이 안 되는구나. 1, 2단에서만 쓸 수 예, 있게 돼 있구나. 예. 오케이. 아우, 좋은 거야. 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3단에다 놓고 누른 다음에 넥 스위치 한번 건드려 보죠. 그럴까요? 네. 누르고? 누르고? 눌렀어? 안 먹음. 안 먹음. 아. 아~ 오케이. 우리 무슨 이상한 형제 같지 않아? 더맨더머. 네. 드라이브를 약간 거부하네. 이게 팬더의 빈티지 성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탈 뭐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 팬더 전통성을 사실 저기 계시잖아요. 네. 이게 뭔 팬더냐 뭐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 제가 뭐 어제도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하긴 했는데 뭐 제가 요즘 느끼는 팬더의 이 행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다 해먹을 거야. 그 너네들이 우리가 스트랩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스트랩 개조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네들끼리 해갖고 뭐 팬더의 소리를 지향하면서 뭐 그 단점을 뭐 보완한 뭐 현대적인 소리 이거까지 우리가 하겠다. 니가 보완하겠다. 니네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잭슨도 우리 뭐 계열사 있고 뭐 샤벨도 있어서 뭐 안 건드렸는데 이제 이 팝적인 팝씬에서 있는 슈퍼 스트랩 우리가 다 먹겠다. 약간 이런 끝까지 보여줘요 진짜. 이 만드는 거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스트라토캐스터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혼종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여기서 다 시작됐다 라는 네. 거죠. 되게 팝적이잖아요. 개인이 매끄럽게 먹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날 서서 막 카랑카랑한 뭐 선생님이랑 형이 뭐 쓰는 표현 중에 맵다거나 아니면 혹은 짜다거나 네, 짜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고 네. 매끌매끌한 느낌 네. 그냥 크림 같은 느낌 네 맞아요 크리미한 게인 순두부 사운드 네. 좋아요 네 근데 마샬기 들어보고 마샬기요 내가 최대 이거 아 선생님 치기 싫으세요 오, 왕각이 거부하시네 네.
픽업 세 개를 다 켜갖고. 안 그 그러니까 맞아. 개인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는데 부드러워 사운드가.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샬 개인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샬 개인에서 쭉 퍼져. 프로페셔널이랑 비교하면은 서스테인 확실히 짧습니다. 그 질감은 좀 가져오는데 프로페셔널 잡고 있으면 이 꽤 가는데 얘는 이 사라져요. 네. 네. 그래서 뭐 험버커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 하이게인에 대한 포텐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펙터를 적극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뽑아낼 수는 있으나 기본 톤 자체는 하드락 같은 거 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량해서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단점 보완 직접 하겠다.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가까운 팝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은총 씨랑 울트라 찰떡궁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후뚜루 마뚜루 기타 만들던 너희들 다 끝났다. 이렇게 네. 이 팬더의 이제 그 포부죠. 네. 내가 다 해먹겠다. 태권주의. 예, 네. 좋네요. 네. 사실은 전부 다 아까 뭐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은데 뭐 이게 좀 혼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근본이다. 네. 혼종처럼 보이는 근본이죠. 전 이걸로 드릴게요. 네. 혼종처럼 보이는 근본. 오, 혼근. 혼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점이고요. 네. 은총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77.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가성비에서 다 가성비가 12, 13, 13 이거 약간 그 7,800만 원 하는 커스텀샵에서 나오는 가성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의 약간 어떤 분노가 여기에 네. 표현된 게 아닌가. 짐기를 제일 많이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5m로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12, 13, 13은 이거는 진짜 좀 상황의 심각성을 여기서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76점 나왔습니다. 나 이게 3위일체야.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S1 스위치 노이즈리스 픽업 에보니. 이게 좋은 옵션이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지금 이런 옵션으로 공방기 따서 만드는 훨씬 비싸죠. 지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대까지 가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힘들다 마음이. 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인우 형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가성비를 이걸 낮춰줘야 되는 것인가. 네. 전체적으로 악기값이 다 올라오고 그게 다시 이제 평균치가 되면 이게 400만원이 만약에 평균치가 된다면 얘가 한 15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겠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맞아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가성비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재조정될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막 한참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 때는 그 오르는 게 체감되는 브랜드일수록 좀 가성비에서 두드려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근데 뭐 이게 계속 유지되진 않을 겁니다. 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다시 재조정되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은 아이바네즈의 제이 커스텀 RG8570인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금 충격적인 건 뭐냐면 8570이 울트라보다 쌉니다. 에? 얼마야? 437만 9천 원인데 아이,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세계관 역전 현상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8570 가성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랑 엔 환율이랑 이게 완전히 세계관을 뒤바꿔버렸어요. 아니 8570에 들어가는 목재가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8570이 한 번도 아메리카 뭐 울트라 뭐 디럭스 이런 거보다 쌌던 적이 없거든. 지금 엔 얼마야? 와 960원. 와, 달러는 보니까 싸다. 달러는 그래도 조금 내려가갖고 1360원 정도 된 것 같던데 1340원이구나. 빨리 달러 저 가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1340에 960이니까 지금은 메이드 인 재팬 사는 게 이득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자. 야 대박이네요. 네 RG857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